제 부탁을 좀 들어주실래요? 안쪽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저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절 대신해서 큰 소리가 난 원인을 확인해봐주세요. 이건 사례입니다. 저기 혹시 여기서 큰 소리 나는 거 들었어? 큰 소리? 못 들었어.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어? 아 여긴 쓰레기 배출구잖아.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지? 난 누구지? 얘 상태가 좀 이상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이름은? 신분증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것도 졸업에 도움될지도 모르잖아? 단서가 필요해. 어떤 종족인지 은하스트도 봐야 되겠고. 그럼 메디컬 센터로 가보는 게 좋겠네. 따라와. 우리가 도와줄게. 어? 아까 그 은하방위군 어디 갔지? 은하방위군? 어! 아들 좀 살펴봐달라고 했었거든. 바쁘다 그랬으니 어디 갔나 보지. 어차피 보상금 받았잖아. 아 그래도 결국 큰 소리의 원인은 못 찾았는데? 이 총의 사용법도 잘 모르겠어. 뭐 갔다 오면 다시 있겠지. 우선 메디컬 센터나 가자. 그래, 뭘 검사하고 싶어서 왔다고? 기억을 잃어버려서 왔어요. 허, 기억 상실 또한 내 전문이지. 그러시겠죠. 어디 보자. 어, 이 친구인가? 그럼 바로 검사해보지. 검사비는 학생들이니 특별히 할인해주겠네. 와, 단돈? 에? 뭐라고요? 그런 바가지가 어딨어요? 바가지라니. 미세한 해마의 반응까지 잡아내는 뇌파정밀 검사기기가 한번 가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데? 너 돈 있어? 기억도 안 나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지. 끝났네. 전 그렇다면 심부름을 좀 해주는 걸로 봐줄 수는 있겠나만. 할게요. 심부름이 뭔데요? 아울렛의 행성에서 표본을 좀 채채우는 거야. 어, 듣자 하니 거기 우주벌레에 감염된 생물이 있다는데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고 싶구만. 꼬꼬꼬. 거기까지 가야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갔다 올 동안 검사해주시면 되겠네요. 혼자 두기 불안한데. 좋아. 그럼 자네는 이쪽으로 오게. 꼬꼬꼬. 고마워. 야 조심해. 이상한 거 팔려고 하면 사지 말고. 어? 알았어. 너희도 조심해. 개세윤의 심부름에 대하여. 여기 표본이에요. 허, 잘 가져왔군. 검사도 끝났다네. 아주 아주 기이한 결과였지. 뭔데요? 저장된 기억이 하나도 없더군. 단 하나도. 게다가 어느 종족인지도 입고 있는 은하수트가 어디서 제작된 건지도 조회되지가 않았어. 꾸꾸꾸. 그렇다는 건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종족? 에? 그게 가능해요? 어디서 만난 겐가? 시청에 내려가서 신분증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 어떡하지? 저희도 특별히 아는 사이는 아니라서요. 근데 걔는 어디 갔어요? 어? 뭐야? 어디 갔어? 없어졌잖아. 어디로 간 거예요? 뭐라고? 아, 난 모르는 일이야. 어떻게?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병원에서 무슨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빨리 찾으러 나가보자. 아, 얘 왜 여기 있지? 하,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잖아. 말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찾고 있었어. 뭘 잃어버렸는데? 나도 몰라. 에? 아! 우리한테 말해주기 싫은 거야? 혹시 성적표나 비밀일기? 다 너 같은 줄 알아? 아쉽지만 그건 아니야. 그냥 잃어버렸다는 것만 기억날 뿐이야.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찾아보면 되겠다. 우리도 도와줄게. 이 근처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도 찾아봐야겠네. 그래서 찾아온 게... 이건 건강검진표. 방금 메디컬 센터를 갔다 왔는데 이거 아니야? 98가지 원료와 126가지 합성 성분으로 만든... 털이 없어 보이진 않는데... 이 비밀일기장?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진짜 있었구나. 난 아니야. 관광물물 행성의 휘발유와 미네랄 성류... 그건 안드로용이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별거 없어 보이는 목걸이. 너랑 관련된 물건인 거야? P라고 적혀있는데? 내 이름인가? 그럼 앞으로 P라고 부르자. 잘됐다. 이름도 몰라서 못 불렀었는데. 뚜껑이 덮여있어. 그런데 고장나서 열리지 않는 것 같아. 뚜껑 안에 P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그럼 열어줄 사람을 찾아봐야겠네. 적당한 사람이. 총기상도 여러가지 도구를 다룰 테니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야시장에 있는 총기상 말하는 거지? 그래, 그쪽으로 가보자. 이 사용법 모를 총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네. 좋아, 그럼 출발! 어, 신기한데 이 총은 나도 처음 보는 규격이야. 뭐? 너도 처음 본다고? 이거 어디서 난 건데? 그건 저희도 잘...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 그리고 이 목걸이를 열어달라고? 네, 거기에 피해 기억과 관련된 게 있을지도 몰라요.
부탁드려요. 어렵진 않지만 둘 다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 뭐 괜찮아요.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잠깐, 그렇다고 공짜로 해준다는 말은 안 했는데. 계피가 필요한가요? 계피도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게 있거든. 아울레르 행성에서 부품으로 쓸만한 물건 좀 찾아와. 듣자니 너네 강우빈 해적단도 해치웠다면서? 그럼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겠지? 죽은 먹어본 적 없는데. 참고로 식은 죽은 맛없어. 일이 쉽게 풀릴 리가 없지. 알겠어요. 가져왔어요. 이거면 됐죠? 제법 쓸만한 것들로 보이는데 다시 봤어? 마침 맡겼던 것도 해결했어. 이 총의 사용법은 후밍건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이 목걸이 말인데 문제가 좀 있어. 네? 뭔데요? 너와 관련된 걸지도 모른다고 했지. 확실히 네 거가 맞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도 되는 물건 같아요. 대답이 뭐 그래. 어쨌든 이거 안쪽 좀 봐봐. 나 깜짝 놀랐거든? 이건 시계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수정 발진기를 사용한 건지 오차율이 0.0001% 미만인데다가 반물질로 구성된 전지를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와, 그렇군요. 이해했어? 아니? 쉽게 말하자면 현재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시계라는 얘기야. 아하. 네?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이 원리도 처음 보는 거고 작동 원리도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는 시계라니. 한참은 미래에나 나올 법한 기술이라고. 미래? 뭔가 지피는 거라도 있어? 아니? 이걸 발견한 곳에 다른 부품 같은 건 없었어? 단서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한번 다시 찾아보고 올게요. 그래, 부탁해. 여기 원래 이런 느낌이었나? 그랬지 않아? 뭔가 오류가 생겼어. 더더욱 수상한걸? 아, 유나 형 왜 이렇게 예뻐요? 이현아, 거기 있었구나. 이현? 기억을... 이현이라니? 그게 피의 이름인가? 당신은 누구죠? 혹시 여기서 수상한 흔적을 못 보셨나요? 난 유나 형이라고 해요. 이현이의 하나뿐인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이 데이터를 봐주세요. 두 사람이 같이 웃고 있는 사진이다. 나야. 그리고 어? 그런데 지금 피... 그러니까 이현이가 기억을 잃어서요. 아마도 그건 여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때문일 거예요. 그 사고로 이현이를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찾고 있었어요. 사고요? 어디서 왔는데요? 그건... 무슨 소리야? 왠지 위험한 느낌이 드는데. 조심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람? 이 공간 자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기 난 우렌이에요. 이쪽은 선창, 은마루 그리고 도로시. 그렇군요. 학생들로 보이는데 실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게다가 이현이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건 은하고 학생의 의무인걸요. 이현이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아, 은하고 학생이었군요. 이현인 놀라지 마세요. 사실 이현이와 저는 미래에서 온 거죠? 어? 어? 어떻게 알았나요? 현재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시계, 그리고 은하고 점퍼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걸 보고 추측했습니다. 은하고 점퍼는 갤럭시 캐피탈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깐요. 헐, 그렇구나. 그건 미끄럼 논증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왠지 둘의 대사가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을 믿고 사실을 알려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해줄 수 있죠? 그럴게요. 피차 귀찮은 일에 휘말리긴 싫으니까. 나는 왜 과거로 온 거죠? 그건 나중에 설명해줄게, 이현아. 허! 건스미스님한테 시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숨기려면 거짓말을 해야겠는걸? 그런 거라면 제가 둘러대볼게요. 걱정 말아요. 저... 그런데 건스미스님이 어디 계신가요? 어? 영 불안해. 우리가 같이 따라가주자.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은 파견 나온 기술자고 이 시계는 그냥 시험작이었다고? 네, 정확해요. 회사 마크도 안 보이는데 어느 기업이란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스테롤 기업이라는 곳인데. 그런 곳은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정도 기술을 보유했다면 알 텐데. 아직 없을 때였나? 어? 아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정말 서투시네. 이러다 들키겠어. 가서 좀 도와주자.
도와줘서 고마워요. 원래라면 시대에 대해 좀 공부하고 왔을 텐데 타임머신이 고장난 바람에 여기 있는 불시착한 거라 현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네요. 타임머신이 고장났었군요. 그것 때문에 이연이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건가요? 맞아요. 타임머신을 고치게 되면 기억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손봐야 할지. 혹시 주변에 기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나요? 바바나 행성의 바바 메카닉님? 그래, 그분이 잘 아실걸요? 뭔가 큰 기계를 담당하셨으니. 마루가 웬일이지? 무슨 의미야? 너희는 정말 사이가 좋구나. 괜찮다면 바바나 행성이라는 곳에 데려다 줄래요? 지금은 우주선이 없어서 대신 담당할게요. 일단 이연이도 같이 가자고 할까요? 네, 다 같이 가야지 이연이가 또 사라지면 찾기 힘들다. 같이 좀 가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도로시. 잘 부탁할게. 그럼 바바나 행성으로 출발. 여기가 바바나 행성이구나. 맞아, 우리가 수학여행으로 왔던 곳이기도 해. 수학여행? 학교에서 배움을 위해 일정기간 여행을 떠나는 걸 말해. 그렇구나, 지금은 그냥 여행인 거겠네. 이연 여행이지. 이연이와 함께하는 여행. 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아니, 예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 바바 메카닉이라는 분은 어디 계신가요? 그분은 시추시설 안쪽에 계신데 저희가 따라가드릴... 아니에요. 거기는 저 혼자 갔다 올게요. 대신 그동안 이연이에게 행성 구경을 시켜줄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바바나 100% 토에서 익힌 노하우를 써먹어줄 때가 드디어 왔군. 지금은 한 명도 늘었으니 125% 투어가 되겠네. 혼자 가셔도 괜찮나요? 건스미스님이랑 대화하실 때 불안불안하던데. 괜찮아요. 전 어른이니까요. 전 걱정 말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알겠죠?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역시 바바나 행성에 왔으니까 거기부터 가야겠지? 아, 거기 말이지? 응. 처음은 거기가 정석이라고 생각해. 도르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뭔 소리야? 응? 뭔진 모르겠지만 너희를 믿을게. 저 꽃이 있는 게 쭈라는 건가? 아, 여기 쭈구이 먹기. 글씨가 활성화가 됐네요. 바바나 행성의 정석은 쭈구이야? 아, 그럼! 쭈구이야말로 바바나 행성의 정수라고 할 수 있지. 한 입 먹어보면 인정할 거야. 뭐, 사실 배고팠던 것도 있지만. 도르시, 쭈구이는 무슨 맛이야? 모르겠다고 한다. 먹어보면 알 거라 한다.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라 한다. 점점점.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실제로 먹어보지 않아서 먹어보면 알 거라 한다. 이게 낫지 않아요? 직접 경험해. 하긴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겠지. 그럼 직접 먹어볼게. 왜 그래? 뜨거. 아, 천천히 먹어. 삼켰어? 맛있어? 어때? 굉장히 부드럽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것 같아. 달콤한 소스와 매콤한 소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느껴지는걸? 은마루랑 선창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치 그치? 엄청 맛있다니까? 정확한 분석력이라고 생각해. 그래? 우리 다 먹고 해변가 구경 가자. 야광 해변 구경하기. 여긴 다시 와도 좋은걸? 저번엔 여기서 사진을 찍었었지? 이번에도 찍을까? 아, 같이 찍어야지 이거. 그래, 다 같이 찍자. 다들 여기로 와봐. 싫어. 은마루, 너 이번에도 100번은 다시 찍을 거잖아. 그럼 레니는 빼고 찍자. 같이 찍자. 마음대로 해. 바바나 나바바 철컵. 우와, 한 번에 잘 찍혔어. 아니야, 이연이의 촉수가 흔들렸어. 미안, 이거 들뜨면 좀 흐느적거려. 아, 괜찮아. 다시 찍으면 돼. 빨리 해. 바바나 나바바 체크. 이번엔 잘 나왔나? 내 표정이 약간 어색하지. 죽여버릴 거야. 그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 아, 좋아. 도로시도 멀쩡하게 나왔네. 저번엔 바보같이 나왔는데. 아, 왠지 도로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같기도. 도로시의 매력이 사라졌어. 난 지금도 매력 있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래. 농담인 거 알지? 다른 바다도 구경시켜주러 가자. 해안가는 어때? 해안가에는 신기한 생물이 많구나. 위험할 뻔했어. 뭐, 이 정도로. 너희들이 대단한 거야. 난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지. 그럴까? 아영님이 네 보호자라고 했으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으니까. 잘 모르겠어.
기억을 되찾는 게 중요할까? 앞으로의 기억을 쌓는 게 중요할까? 야 이거 선택지 너무 기억을 되찾는 것 앞으로의 기억을 쌓는 것 너무 모르겠는데요?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애매해서 점점점도 괜찮은 것 같아. 글쎄 둘 다 중요하겠지. 중요한 건 밸런스라는 거지? 그렇구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이젠 잊었던 추억을 되새겨볼 차례인 것 같아. 좋아. 아영님이랑 만나러 가자. 네, 아영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영님! 아, 잘 다녀오셨나요? 마침 저도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 돌아왔답니다. 당장 타임머신을 고칠 순 없겠지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해요. 괜찮아요. 재밌게 보냈어요. 그렇다니 다행인걸?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뭔데 이현아? 난 어떤 사람이었나요? 기억을 잃기 전에요. 뭐부터 얘기해야 할까? 미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할까? 미래에는 시간 여행이 자유로운 만큼 시간을 이용한 범죄가 많았어요. 시간을 이용한 범죄요? 말 그대로예요. 시간의 흐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어? 마루는 어제 기억 중에 가장 남는 게 뭔가요? 맛있는 사탕을 먹은 거? 좋아요. 그런데 누가 어제로 여행을 가서 마루가 먹으려던 사탕을 치워버렸다고 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거기서부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억도 상황도 모든 현재가 완전히 뒤죽박죽되죠. 그래서 시간여행은 과거와 미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어기는 게 시간 범죄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사람이 시간 경찰, 제 직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현이를 만났을 땐 이현이는 시간 범죄의 피해자였어요. 주변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살고 있던 세상도 망가져 있었죠. 보호자라는 건 그래요. 시간 경찰로서 이현이를 보호한 거였어요. 그럼 아영님은 이현이랑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이럴 수가. 친누나인 줄 알았는데? 어딜 봐도 그건 아니지. 야, 괜찮아? 사실 기억이 없으니까 잘 와닿진 않아. 남의 이야기 같아. 그래도 나중에 기억을 찾으면 어떡해? 글쎄, 지금은 모르겠어. 타임머신을 고치면 분명히 기억을 되돌릴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현이의 선택에 맡기고 싶네요. 기억을 되찾고 아무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기억을 쌓으며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할지. 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요. 저는... 와, 선택지가 나왔거든요? 이거 선택지에 따라서 뭐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저는 중립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3번. 우리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지. 뭐 어떻게 하든 너라는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응. 타임머신을 고칠 수 있을 때까진 고민해볼게요. 맞아. 타임머신은 어떻게 됐어요? 바바 메카닉님이 많이 도와주셨나요? 네. 감사하게도 파손된 부품의 대체제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맞아. 아울라르 행성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거기까지 함께 가주실래요? 좋아요. 일단 가보자. 장거리 우주비행 갤럭시 캐피탈. 이건 혼자 가는 거네요? 뭐지? 왜 혼자 가는 거지? 어? 뭐야? 왜 여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분명 갤럭시 캐피탈로 출발했는데? 그래. 왜 도착한 곳이 여기냐고? 여긴 어디야? 일단 갤럭시 캐피탈도 아울레르도 아니긴 하지? 실수가 있었나봐. 다시 가보자. 그죠? 이거 봐, 또 혼자 갈 수밖에 없어. 가스 써야 되는 거잖아 이거. 아니 가스 말리가. 당신이 우주선을 추락시켰어. 아 여긴 어디야? 아니 여긴 어디야? 뭐야? 이번엔 왜 바바나 행성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 나도 모르겠어. 우리 이대로 갤럭시 캐피탈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거예요. 한 번 더 시도해봐요. 혼란스러워.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와 뭐야 왜 여기야? 왜 이러지? 가스를 얌얌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MJ보다 유름이가 부자라고. 아니 유름이야 운전 똑바로 해. 운전 똑바로 해. 이거 내 가스를 얼마나 먹니. 여긴 어디냐고. 여긴
여긴 어디냐고. 이 감옥은 뭐야? 갤럭시 캐피탈로 돌아오긴 했는데 여기가 어디야? 감옥 입구? 왜 이런 데로 온 거지? 일단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않을까? 나중에 정비사님께 여쭤보던가 하자. 제 생각에는 타임머신이 고장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정확히는 여러분의 우주선에 말이죠. 그럼 방금 찍은 경로가 그저께 찍은 경로로 입력되고 다시 찍은 경로가 내일 찍을 경로로 입력된 뭐 그런 거예요? 바로 맞았어요. 네? 뭐야? 음마로 맞아? 왜 이렇게 예리해? 그냥 막 던진 건데? 다행히 아직까진 치명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아울렛에는 저 혼자 갈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바바나 행성에서도 혼자 잘 해냈잖아요. 대신 이연이를 잘 부탁할게요.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갤럭시 캐피탈에 머물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안내를 부탁드려요. 그럼요. 맡겨만 주세요. 도로시가 잘 안내해 줄 거예요. 야, 도로시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잘 부탁할게. 무슨 일이야? 그럼 다녀올게. 어, 잘 다녀와. 뭐야 이 배경? 아무것도 없는 배경인데? 어?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랑 같이 다니는 게 익숙해진 거지. 어, 그럴지도 모르겠는걸. 자, 여기서부터 메가시티야. 그땐 정신이 없어서 둘러보진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여기저기 가보는 게 좋겠어. 좋아,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나? 괜찮은 거야? 그럼 당연하지. 임무 중에 발생한 가벼운 사고였을 뿐이야. 방위근 일 그만하면 안 돼. 위험하잖아.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연아. 하지만 이제 나한텐 뿐인데. 여기까지 메디컬 센터에 대한 설명. 어때? 뭐야? 계속 뭔가 이연이에게 지금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건가? 미안, 잘 못 들었어. 아, 뭐라고? 아,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됐어. 저번에도 여기 와봤잖아. 여기서 기억할 건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뿐이야. 그렇구나. 사기당하지 않게. 뭐 제일 좋은 건 메디컬 센터에 올 일이 없는 거겠지. 응. 너희들도 다치면 안 돼. 당연하지. 미안. 네 잘못도 아닌데 뭘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 줄 몰랐어.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연아, 그런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올바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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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뭐하냐? 아, 그러니까! 아, 우리 학교 어떠냐니까? 크고 넓어 보여. 그리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네. 그럼! 선생님도 좋은 분이시라고! 비록 졸업하는데 3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아마도. 아마도? 만약 갤럭시 캐피탈에 머물기로 결심한다면 도로시처럼 은하고에 입학할 거야. 그렇구나. 나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걸까? 입학시험의 결과가 알려주지 않을까? 뭐 어쨌든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니까. 다른 중요한 곳이 남았잖아. 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연이는 유일한 애초에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그렇게 요란한 곳은 아니구나. 어? 아, 그야 여긴 공부를 처리하는 곳이니까. 네가 여기서 머물겠다고 한다면 신분증 발급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할 곳이지. 왜인지 껄끄러운 인상이 남아있어. 여기 와본 적 있어? 모르겠어. 머리가 복잡해. 우와, 우리가 너무 데리고 돌아다닌 거 아니야? 육체파는 아닐 것 같았지만 진짜 허약하구나 너. 보태준 거 없잖아. 괜찮아, 내가 더 약하니까. 지금 당장 기절할 것 같거든. 자랑이냐고. 그럼 잠깐 쉴 겸 극장에 가는 건 어때? 거기라면 기분 전환도 될 거야. 좋아, 극장으로 출발. 기절할 것 같다던 거 거짓말이지? 여기가 극장. 뭔가 화려하네. 극장이니까. 끌리는 장르 같은 거 있어? 스릴러, 코미디, 공포? 아니면 로맨스? 그렇게 물어봐도. 어이, 거기 시끄러운 녀석들 아니야? 귀찮은 사람한테 걸렸어. 귀찮게 됐네 라는 표정인데. 어디 어디? 어? 뭐야? 네? 뭐요? 아니 너 말고. 뭐냐고. 저 골 때리는 녀석은 이것 봐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갑자기 이연이한테는 왜 시비인 건데요? 절 아시나요? 아? 뭐? 알긴 방금부터 알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네 기억 말이야. 내가 본 게 맞다면 넌 꽤 큰 사고를 쳤어.
맞지? 거기에다 누군가 일부러 기억을 지운 것 같은데. 어? 사고를 치고 기억을 지웠다고? 에? 그게 무슨 얘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고로 그런 거라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건 내가 딱 보면 안다고. 이거 절대로 일부러 한 거야. 완전히 조각나 있잖아. 파편은 보이는데 죄다 엉켜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야. 너무해.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그나마 언뜻 보이는 게 저 뭐냐, 은하방이군. 뭔 기계 같은 거랑 널 붙잡은 사람도 있고. 뭐냐 이거, 재밌네. 딱 봐도 흥미롭게 생겨서 엿봤더니 기대를 충족시키네. 바란 소년, 내가 제안할 게 하나 있는데. 됐어요, 우린 지금 바쁘다고요. 감독님 상대해 줄 시간 없어요.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거든. 저기 촉수 친구한테 한 말이야. 아, 표현 촉수 친구? 내 기억을 되찾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뭐 그런 귀찮은 짓을 또 하네. 글쎄다, 모든 기록이 있다는 델피리온이라면 뭐 방법이 있을지도. 미래에서 새겨진 기록도 그곳에 남아있을까? 미래? 이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겠는데? 일단 장소 좀 옮겨. 델피리온이든 몬피리온이든 간에. 야야, 나도 좀 껴줘. 여기가 기록의 델피리온. 결국 기억을 되찾기로 한 거야? 응, 잊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 너희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어. 하지만 만약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에서 도망친 것에 대한 변명이 된다면, 그런 건 원하지 않아. 그 사람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 그 사람? 미안, 누구라고 말하진 못하겠어. 나도 모르겠거든. 뭐 확인해보면 알겠지. 가자. 그러니까 거길 또 가야 한다는 거지. 우리 이런 일 전문이잖아. 언제부터. 모두들 미안 그리고 고마워. 아니야, 가자 가자. 아니 나는 간다고 동의한 적 없어. 하, 두 번째라 좀 낫네. 그래도 힘들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관리자님께 듣기론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때 데이터 큐브를 확인한 것처럼 말이지. 매개체라면 이걸로도 충분할까? 그 목걸이 시계? 그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어서 가져가 보자. 기억 확인하기. 목걸이가 빛나고 있어. 이제 곧 볼 수 있는 거네, 네 기억? 응, 솔직히 무섭지만 너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아, 뭘 끝난 것처럼 말하고 그래. 맞아, 이제 중요한 이벤트라고. 놓칠 순 없잖아. 응, 어떤 걸 보게 될진 모르지만 이제 곧. 어? 이게 뭐야? 기억의 길? 어라? 무슨 소리 안 들려? 누나 들어봐. 어? 무슨 일이야 이연아? 아까 전에 발견한 건데 라플라체로 현재에 있는 엔트로피 수치를 조절할 수 있어. 엄청나지 않아? 그렇게 말해도 라플라체라면 프로그램 언어지? 누나는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재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넘치게 만들거나 줄여버리면 과거나 미래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어. 굉장하지? 와, 정말 굉장한데? 우리 이연이 시간 범죄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해킹은 사람을 돕는 일에만 쓰라고 누나가 그랬잖아. 그랬지. 이연이가 누나 말을 잘 따라주고 있어서 기쁘네. 나는 누나 말을 잘 듣는데 누나는 매일 일하느라 바쁜 건 불공평해. 지금도 일하는 중에 짬내서 나온 거잖아. 미안해, 은하 방이군 일이 많아서. 대신 이번에 맡은 일이 끝나면 이연이랑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을 거야. 정말이지? 알겠어. 이건... 어, 뭐야?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명령이었잖아요. 누나는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었어요. 이연아, 제발 진정하고 같이 가보자. 가서 얘기해보자.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 거야. 응? 무슨 소리야 이게? 아영님이야. 그리고 이연이가 굉장히 흥분한 걸로 보여. 부당한 일을 겪었네? 어, 기억이 다 보이는구나. 어? 길이? 누나, 결국 이렇게 됐잖아. 누나는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어? 난 몰랐어.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누나야. 그러니까 나도 어길 거야. 틴달러스 프로그램 실행. 현재 엔트로피를 과포화시키도록 설정. 예상 결과는 금미래 갤럭시 캐피탈의 황폐화. 오? 방금 뭐야? 뭐라는 거야? 틴달로스는 내가 라플라체로 만든 프로그램이야. 기억났어.
모든 시간선에 공평하게 할당된 엔트로피를 강제로 끌어모아서 미래를 황폐화시켜버리는 프로그램. 난 시간 범죄자였던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던 이유는 그 이유는 누나 때문이겠지. 뭐야. 다 끝났네요. 날 잡으러 온 거겠죠. 당신은 시간 경찰이니까. 이현아. 웃음네요. 당신은 누나의 친구라면서 누나가 없어졌을 땐 고작 화만 좀 내는 게 전부더니 역시 미래가 없어지는 건 막아야겠나 봐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겠지. 나도 알아.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 이현아, 이건 절대 네 누나가 바라던 일이 아니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누나가 없잖아. 누나가 없다고요? 다 소용없어. 시간이 없어. 미안해. 이현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할 거야.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다가오지 마요! 어, 뭐야? 기억을 그냥 없애버렸나 이러고? 그러네. 헐. 미안해, 지희야. 대박. 아영님이 이연이의 기억을 지운 거구나. 지희 누나. 대박.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알겠어. 내가 봤던 것들은 전부 사실. 같이 지켜봐줘서 고마워. 어, 그치만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아영님에게도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마루말이 맞아. 우리가 본 건 단편적인 부분일 뿐일지도. 마루도 가끔 핵심을 짚을 줄 아는구만. 아 그럼 내가 누군데. 자자, 얼른 아영님을 찾으러 가보자.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아? 갤럭시 캐피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도 맞을 거야. 그럼 가자. 아영님 여기 계셨군요. 아, 타임머신의 수리가 끝나서 마침 여러분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왠지 비장한 분위기인걸요? 저한테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렇지, 연아? 저는 시간 범죄자였죠. 그리고 그런 저를 검거해야 했을 텐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셨어요? 불합리한 사건이 있었어. 너의 누나인 지희가 그 사건에 휘말려 너와 이별하게 됐었지. 화내고 억울해할 시간에 지희는 네 걱정을 했어. 자신이 없어도 네가 바르게 살아가길, 자유로운 삶을 이어나가기를. 하지만 넌 어렵고 그토록 부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지. 능력이 뛰어났던 너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이대로라면 네 삶이, 네 자유가 끊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럴 순 없었어. 지희가 바라는 걸 들어주고 싶었어. 기억을 잃은 채 과거에 머무른다면, 그렇게 네 자유를 이어간다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 이연아, 네가 기억을 갖고 다시 네가 머물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너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네가 한 잘못은 너무나 무거워. 너처럼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연이는 어리지 않아요. 우리랑 비슷하다고요. 맞아요. 기계도 잘 다루고 머리도 좋아요. 자기 생각을 잘 말할 줄 알아요. 충분히 멋진걸요? 그리고 그만큼 자신의 일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표이연? 응. 그런 친구들을 봤으니까 그 덕분에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살았던 미래로 돌아가고 싶어요. 누나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희의 동생답다고 해야 할까?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돌아가자. 미래로. 네가 그리울 거야. 우렌도, 천창도, 은마루도 모두들 잊지 않을게. 이제 곧 가겠구나. 응. 아영님, 가는 건 좋지만 역시 이연이 잘 부탁드려요. 맞아요. 변호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영님, 잘못도 있다고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도 할 말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죠? 시간여행자는 그 시간대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시간여행자는 흔적을 남겨선 안 돼요. 방문했다는 사실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죠. 그렇다면 슬프지만 그건 여러분에게도 해당된 이야기예요. 우리 기억을 지워야 하는 거군요. 정말로요? 아, 그건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아, 대박. 잊고 싶지 않다. 어쩔 수 없다. 점점점.
이건 떼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선택지를 가는 것도 조금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사실 잊고 싶지 않지. 마찬가지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이연이도 잊어버리게 되나요? 너희들은 날 잊겠지만 난 너희들을 기억할 거야. 이건 반짝이는 100% 투어 팔찌를 건넸다. 와 대박. 이게 이렇게 쓰인다고. 저 팔찌는 우리가 바바나 행성에서 같이 사진 찍을 때 썼던 거야. 사진이 지워지는 것보단 네가 가져가는 게 낫겠지. 나도 동의해.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잘 간직할게. 이제 시간이 됐어요. 잘 있어요. 고마웠어요. 다들 안녕. 잘 가.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이현아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뜨거운 거 조심해서 먹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만큼 잘 기억해 주길 바라요. 아 대박. 역시 이대로 떠나고 싶지 않아. 이걸 받아줘. 어라? 우리 여기서 뭐하고 있었지? 이상하네.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 남의 부탁 들어주려고 왔던 거 아니야? 주위에 단서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찾아보자. 뭐야? 의심 가는 물건? 어? 얘들아! 이거 봐! 뭔가 떨어져 있어. 목걸이네. 정말 낡았는데. 누가 버린 건가? 피라고 쓰여 있는데 기계 장치 같기도 하고. 뭐하는 물건이지? 이런 건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건스미스님은 알겠지. 신기한데 생소하면서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야. 건스미스님도 그런가요? 우리도 뭔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 플러그인으로 쓸 수도 있겠는걸? 처음 보는 규격이지만. 와 정말요? 혹시 해체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건가요? 신경 쓰여서. 응? 아니야. 이대로도 사용 가능해. 내가 볼 건 없겠는걸? 누가 이런 걸 두고 간 걸까? 결국 우리가 왜 거기 있었는진 알 수 없네. 아 뭐 나중에 생각나겠지 뭐. 응. 시간은 많으니까. 그래 시간은 많으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왜 그래?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와. 설마? 똑똑히 기억할게. 안녕. 에피퀘스트 을 잃은 소년 완결.